최혜병 특검의 숨은 주역, 또 예비역 해병연대의 지킴이,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해병 옷을 딱 입고. 네, 김규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병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부득이 앉아서. 네. 필승! 네. 와! 아, 맞죠, 맞죠. 야! 해병대 예병연대 법률자문역 병1043기 병장 제대한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제 요즘 방송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옷이 이거야. 네. 아니, 이거 저 임성근 사단장이 시킨 겁니까? 아, 이거요? 네, 각 잡고 빨간색 옷 입고 다니라고? 말 안 듣는 해병대라고 하니까. 예. 네, 우리 그래 말 안 듣는다 해병대다 하면서 계속 응징하고 여기저기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해병대 하면은 역시 빨간 각개티, 이게 또 트레이드마크라서. 각개티라고 합니까 이거를? 예, 이걸 각개티라고 합니다. 저도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요. 이 저 일종의 저희 전투복입니다. 네, 좀 이럴 때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조금만 앞으로. 네. 네. 그 옷장 열면은 똑같은 티가 한 10장씩 딱 갖고 계신가요? 아, 두 장. 두 장. 네. 아니 왜냐면은 자주 입으시니까 빨고 입고 빨고 입으셔야 되지. 매일 계속 이제 빨아서 돌려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외모는 너무 이 뭐라고 스윗남인데 빨간색 옷을 딱 입고 나니까 또 달라지네요. 느낌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김효님, 김규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너무 멋져요. 꼬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변호사님, 사실은 어제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불안 조마조마하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진표 의장이 도망갈 공격을 하는 것 같이 보여. 그렇죠. 솔직히. 아, 좀 그랬어요. 예.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는. 예. 본회의장에 앞에서 기다리면서 진짜 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이제 방청 신청을 해 놨는데 본회의장은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안건이 논의될 때만 들어갈 수 있대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본회의장에 4층 가서 입장하려고 하니까 상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혹시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오셨어요? 예. 그랬더니, 아, 지금 상정이 안 돼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우, 젠장. 상정이 안 돼서 불발된 줄 알고, 네. 이런 씨. 그렇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고, 네. 좀 이따 무슨 일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상정이 아직 안 됐으니, 여기서 기다렸다가, 상정되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노해병님들, 저희 선배님들 열받으시는데, 이제 모 의원실에서 와가지고, 귓속으로,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계시라. 일단 계시라.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최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 아. 윤석열도 수사 대상. 저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여기서 막 박수를 쳤더니 안에서 요 앞에서 PD님하고 최현 평론가가 이제 봤어? 참 비웃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기분이 좋았던. 아니 그러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기분 좋은 사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원고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직접 보셨잖아요. 네. 자 그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이제 원래 안건이 한 4번인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뭐 이걸 하는데 그게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끝난 거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김진표 의장이 갑자기 이제 막 뭐 웅성웅성 하면서 원내대표 둘 부르더라고요. 예. 그때 뭔가 느낌이 왔죠. 아, 할라나 보다. 그래서 줄 서세요 하면서 본회의장 앞에 줄 서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저희 대기하고 상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국회 경호관들 안내를 따라서 다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본회의장이 아,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럼요. 웅장하고. 예, 딱 들어가서 앉으니까 딱 전광판도 엄청 크고 거기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활동을 해와서 지금 이제 9개월 차인데 9개월 동안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해왔던 그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 스쳐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저 사진 저도 저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네. 진짜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저기 진짜 머리 하얀 우리 그 예비역 이근석 선배님 이근석 해병 예비역 저분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네, 214기이시고요.
월남전에도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진짜 울컥해지고. 아, 옆에는 저기 박영선. 아, 예. 선배님도 계시네요. 민생경제연구소의 법률 자문위원회인가요? 저하고 이번에 그 낙선자 그 더물방 유세단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분이 또 친히 어제 다 오셔가지고 국회 이런 게 막 인솔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직도 하시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분들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야, 자랑스러운 해병 예비역 연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상정에 대해서 통과됐을 때 전체 일어나가지고 기립해가지고 필승하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경례를 드렸어요. 이제 아,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억울하게 숨진 이제 체해병에 대한 어떤 묵념하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경례이기도 하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막 울보야, 울보. 아. 저 땐 좀 울어도 되죠. 아, 저 장면 보고 또 더 울컥하고 막 그러면서 어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김 변호사님. 예. 민주당의 입법 성과라고 딱 찍어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말 중요한 조항 두 개가 빠지면서 이빨이 빠진 그런 호랑이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우리 순직 해병 수사방위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박한 법률입니다.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저 법률안은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최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에 숨졌고, 그걸 해병대 수사단이 진상을 잘 밝혀내서 임성근 사단장 등의 과실을 밝혀냈는데, 그리고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단장을 빼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 외압이 가해져 왔고.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출하라. 예.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일종의 그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뉘앙스로 계속해서. 네. 미국은 일병을 구하기 거죠.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서. 그러니까요. 이야, 참. 엄청난 나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은 그거 원칙대로 수사했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기소가 돼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최해병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법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계속 방해를 해서 합의를 안 해주고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렸잖아요.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패스트트랙이 이제 한 6개월 전에 이제 7개월 전쯤에 올렸는데, 아, 그때만 해도 좀 180일이 지나면 총선인데, 그렇죠. 이게 되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총선 전국에 돼갖고 여기저기 막 지원 유세 다니고 막 저기 신범철, 임종득 이렇게 수사 외압에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공천받아 출마한 이 사람들 낙선 운동 하러 다니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선이 이렇게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리고 어제 기다리고 기다려 오다가 기어이 통과가 되는 걸 보면서. 아니, 중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끝나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제대로 가는 길에 거부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이거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예 대놓고 거부하겠다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은 솔직히 120%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한 바인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시사하면서 한 말이 가관이어가지고 어제 진짜 분노했거든요. 저희가 예비역들이 모여있다서 밥 먹다가 그거 보고 진짜 막 밥그릇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랬더만요.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진짜요? 네. 근데 그렇게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용산 분위기가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지금 다른 특검법도 있고 다른 지금 정부의 실책들이 있는데
이게 뚫린다는 것은 곧 탄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태도 자체가 저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대선 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윤석열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었다는 거예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예?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좀 엄중한 시기에 이걸 했는데. 예. 네. 그게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거부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은 말이 너무 막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기사장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그 세월호 유족한테도 막말했던 전력이 있더만요. 예. 그 정말 막말 제조기요. 예. 예. 그 점잖게 생기신 분이 죽음을 이용한다고. 우리 예. 보고 지금. 예. 아니 지금 그 죽음을 덮고 해병의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인데 예. 그거 잡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보고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다. 입법 예. 폭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여야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여야의 대결이 아니고 윤석열이 맨날 얘기해왔던 대로 범죄자와 일반인의 싸움입니다. 아, 네. 맞아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정진석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궁금하시죠? 그렇죠. 변호사님. 네. 예.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아, 그런 또... 네. DNA는... 할아버지가 계룡 면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출 뭐 이런 것들에 너무 공을 세워가지고 상을 받아요. 그런 집안의 자식이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똑같이 지금 예, 할아버지처럼 이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갖고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토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외놈이 아닌가. 아니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다는 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심판은 받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자체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그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네. 범죄자랑은 만날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네.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범죄자의 보좌를 받고 있어. 비서실장이야. 그럼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고,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선거 국면에서는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맨날 주구장창 떠들었잖아요. 한동훈, 그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를 범죄자라면서 안 만나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이제 범죄자 대통령실을 만들어버렸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이 거부권 때문에 또 한 번의 그 이 충돌이 있을 예정이어서 지금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예. 해주세요. 저희는 그래서, 작년 예. 8월 달에 박정훈 대령 그 수사 외압 당하고 막 압수수색 당하고 그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분노해서 광화문과 용산에 모였던 예비역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예. 그때부터 계속 뭐 집회 시위도 하고 뭐 항의 방문도 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뭐 어디 설날 인사할 때도 찾아가고 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벌써 33차 활동을 했더라고요. 오. 예.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든 거부권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재표결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가결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 이분들이 하는 일들 좀 보여드릴게요. 최해병 사건 가짜뉴스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알려준이라고 말풍선이 붙어있네요. 예. 뭐 제가 예. 뭐 원래는 제가 글을 썼어요. 예. 글로 썼더니 이제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께서 저거를 예쁘게 저렇게 카드 뉴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야.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고 기초조사망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 군사경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다.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해서 최해병 사건을 수사를 했다. 이거를 갖다가 자꾸 초기 기초조사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요. 전 변호사님. 예.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 초기에는 무조건 모든 수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투입됐을 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본에 들어가면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은폐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어? 자료 갖고 와봐. 저기 있는 거 뭐지? 너 누구 만났어? 기억이라는 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기억, 자료들은 다 왜곡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항상 인정되기 때문에 예. 항상 사전에 우리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 자료를 압수하는 겁니다. 예. 그 압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가 계속 있다면은 압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은폐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건데 단순히 조사 과정이고 사전에 조사라는 거는 강제성이 뛰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수사라는 거는 조금 더 강제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에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는 강제성이 없는 거고 이런 것은 공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마치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이시죠. 예. 네. 월권이란 말 자체를 기자들이 못 쓰는 게 저게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양승태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던 그 주장하고 굉장히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직권이 아예 없다.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걸 지금 밑바탕에 지금 그 빌드업하려고 깔아놓는 건데 예. 수사권이 없으면 이제 박정은 대령이 월권을 한 거니까 예. 자기들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뭐 이렇게 좀 한 것뿐이다. 지도를 한 거다. 아, 바로잡으려고. 예,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일단은 수사권이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군사법원법 22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군사법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정훈 대령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사를 한 것뿐이죠. 예. 다만 이 군사망 사건은 재판권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즉시 이첩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바로 이첩을 한 거죠. 그죠. 그대로 한 거죠. 법대로. 뭐가 불법이에요. 오히려 그 이첩을 바로 못하게 했잖아요. 국방부는. 예. 그게 불법이죠. 근데 애초에 이첩을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첩을 하라는 법이 생겼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왜 이첩을 해야만 합니까? 사망사고의 경우에. 군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죠. 네. 그래서 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되면은 다 덥습니다. 아, 우리가 군에서 사망 사고가 나도 가학 행위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군에서 누군가가 때려서 했는지 폭발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가는 의문사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민간에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한다? 그거를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를 잘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유재은 법무 관리관 아닙니까? 네, 이름도 관리관. 관리관. 예. 근데 그 관리관이 압박을 놓고 앉았어. 다시 갖고 오라고. 한심한. 이게 말이야. 이거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군 법원이 군과 관련돼 있는 것에서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사망사고나 성폭행사고 같이 굉장히 중한 범죄에 대해서 왜곡을 시킬 우려가 있고 그런 짓들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즉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민간에 넘겨서 그런 왜곡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법에 개정된 그 법에 따라서 그걸 잘 감시하라는 법무관리관이 있는 건데 그 법을 왜곡시키고 법무관리관을 압박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뺏어오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으니 이게 진짜 게다가 반헌법적인 거죠. 웃긴 게 이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첩을 안 했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웃기는 놈들이에요. 근데 이런 건 예. 처음 봤어요.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은. 예. 아니, 이첩을 한 거를 갖다 준 사람이 뭐 잠깐 나 잘못됐어 하면서
다시 가져간 거. 준 네. 사람이 잠깐 다시 가져갔다가 가는 거는 가끔 있어요. 네. 준 사람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줬는데 네. 군검찰이 와서 가져가 그걸.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타 기관에서 어떻게 그 남의 자료를 갖고 갑니까? 남의 서류를. 네. 탈취.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이런 얘기는 또 기자들이 잘 안 해. 이걸 얘기하면 너무나 누가 봐도 어?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왜 여기가 가져가? 그러면서 이게 개통이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군 수사관 대장이 박정훈 대령이니까 그 사람이 다시 가져가야지, 가져가더라도.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이 만든 문서를 갑자기 경찰이 와서 그냥 갖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 그냥 검찰 난리 나죠? 난리 나겠죠. 공수처가 가져간 거야. 그래도 난리 나죠?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딴 데서 가져가면 난리가 나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상식이죠. 옆집 아저씨가 그러니까 갖고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왜 갖고 가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옆집 안 아저씨.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는 그러겠죠. 똑같은 국가기관이 갖고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공무원이 갖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갖고 가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서초경찰서에서 갖다 준 걸 강남경찰서에서 와서 가져가고. 절대로 안 뭐 이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일이 청담동 술자리 그 게이트에서도 있는데, 경찰이 담당 검사한테 송치 결정서를 줬어요. 그런데 그 송치 결정서를, 한동훈의 법률 대리인이 갖고 있어. 자, 그거는 이제 심야 시대에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두 번째 거짓. 법령은 빼고 그러니까 피의자와 죄명과 혐의 사실 이런 걸 빼고 이첩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써서 이첩하면서 수사의 결론을 내린 것처럼 했다. 이런 식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예. 주구장창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뻔히 거짓이에요. 예.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법원법에 했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 중요합니다. 인지한 경우에 경찰에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인지라는 건 뭐냐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거를 수사관이 인식하는 걸 그렇죠. 인지라고 해요. 네. 그럼 범죄의 혐의라는 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를 네. 저지른 것 같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피의자예요? 네. 어떤 범죄를 죄명이에요. 네. 어디서 어떻게 뭐 한 것 같다? 혐의 사실이에요. 이 의심이 들어야지 범죄 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피의자 죄명 혐의 사실을 빼버려. 그게 없다 쳐요. 그러면 범죄 인지가 된 거예요? 안 되죠. 안 된 거죠. 네. 그럼 이첩도 못 하는 겁니다. 거죠. 범죄 인지를 했을 때 경찰로 이첩하라고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군사법원법 하위 그 규칙인 이제 국방부 훈령에 보면은 그 이첩 서류가 있어요. 양식을 법에서 정해놨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이 요거 저 요거 좀 예. 한번 잡아주세요. 예. 예. 아유 괜찮습니다. 예. 지금은 김규현 뭐, 예. 변호사만 나오면 됩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인지 통보서 예. 예. 군사 경찰이 민관 경찰로 보내는 건데 여기 아예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예. 여기 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오 진짜. 피의자 죄명 네. 범죄 사실 적는 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적어서 이첩하게 돼 있어요. 군사 경찰이 네. 민간 경찰로 보낼 때 예. 이게 적게 돼 있는 게 법정 양식인데 이걸 적지 말고 이첩을 해도 된다? 아니 세상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 이렇게 법을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정부가 검찰 정부고 대통령서부터 검찰 출신이잖아요. 본인도 검찰이잖아요. 네. 검찰만 하는 수사가 있죠. 인지수사라고. 인지수사라는 뭐 경찰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네. 인지수사라고 하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검찰이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지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냐. 고발만 들어온 걸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없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해야죠. 되는 거지. 이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얘기잖아 저거는. 그러니까. 뭐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이첩을 해? 수사 그러니까 저 말이 맞다면 인지도 못했으니까 수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인지를 해야지만 수사를 하는 거고 인지가 안 됐으면 고발이 들어와야지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면으로 부인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저걸 빼라는 건 이미 인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 인지를 하지 말, 처음에는 저걸 빼고 이첩하라는 건 인지하지 말고 이첩해라. 이 소리랑 거의 똑같아요. 아니면 인지했음을 숨기고 이첩해라. 예. 근데 인지 안 했으면 이첩을 못 하는데 뭐 하라는 거지. 그렇지. 예. 마지막입니다. 특검 수사는 필요가 없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실제로 가장 정치권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어? 좀 이따 공수처 내부 사정이나 이런 것도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 그러니까. 예. 저, 일단 저걸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특검 수사는 필요가 없다. 예. 지금 계속 하는데, 자, 이제 공수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분들 진짜 열의가 있으시고 예. 하려고 해요. 약간 공수처 내부 상황이요. 수사 4부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MBC랑 똑같아요. 예. 상황이. MBC 뭐... 8월 달에 이제 사장 바뀌잖아요. 예. 그 전까지 이제 막 달리죠. 예. 그것처럼 공수처도 이제 좀 있으면 처장이 오니까 예, 수사 4부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특검이 될 때까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공수처 그 수사팀 검사가 3, 4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압수수색을 5개월 만에 나가고 압수물 분석하는데 3개월씩이나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설령 이제 몇 달이 걸려갖고 끝냈다고 쳐요. 공수처 기소합니까? 이 경우에 기소권이 없어요. 아, 이거 중요하다. 아.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 모두가 공수처는 그냥 끝나면 바로 기소하고 재판하겠지. 공수처가 공소 유지하고 재판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시거든요. 예. 아니에요.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밖에 없어요. 맞아. 이 타임에는 검사한테 넘기게 돼 있구나. 공수처 기소권. 1호 수사가 뭐였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이었죠. 예. 예. 그 공수처가 기소했습니까? 아니요. 어, 검찰로 보냈죠. 예. 검찰에서 기소하고 검찰에서 공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수처 끝나면 이제 그 사건은 검찰로 송부가 돼요. 그럼 검찰이 예. 그거 딱 받았어. 어떻게 할까요? 불기소! 이렇게 해버리잖아. 불기소도 안 하겠죠. 그럼. 자, 계속 김, 갖고만 있는 거야. 도이치. 냄새 나도록. 네. 냄새 깔고 앉고. 도이치 김건희 여사 사건. 네. 지금 2년째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수사조차.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네. 이 공수처 내부 사정을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네. 공수처는 저걸 알고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수사 4부는 열의가 있습니다. 초기 멤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떻게든 나중에 뭉개지지 못하려면은 최소한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놔야 된다라고 예. 해서 지금 마지막에 좀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 상황이 열악합니다. 사건도 많고 공수처 인력은 부족하고 역량도 좀 이렇게 딸리고 예. 하다 보니까 제대로 속도를 못 냈죠. 이제야 조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수사 4부 그 팀을 제외한 다른 팀은 어떠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는 친윤 검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요 수사를 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처장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장이 새로운 처장님이 오기만 해봐 네. 구워 삶아가지고 쌈 싸먹어버린다. 예. 네. 아마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이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처장을 지금 지명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장 봤더니 딸내미 뭐 로펌에다가 인턴으로 시키면서 그때 엄마의 땅을 갖다가 4억을 주고 로펌에 인턴이 4억을 주고 사더라고. 그리고 아빠한테 돈을 얼마나 증여받았는지 갑자기 차용증을 만들어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 야, 출신으로서. 좀 부럽기도 하고. 아니 뭐가 부러워요? 아니 저 근데 제가 명색이 또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뭐 인턴이 4억씩 번다고 하니까 네. 부러워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몰라요. 아. 다만 4억으로 땅을 갖다가 엄마의 땅을 갖다가 네. 확 샀죠.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나선 정권인데 진짜 뭐 그 정권에서는 그게 공정하고 그게 상식이에요. 그 정권에서는. 그래요? 예. 예. 놀라워요. 그들에게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지금 공수처 이대로 놔두면, 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고, 사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계속 질질 끌 것이고, 다만 특검을 하게 되면, 예. 3개월 안에 끝장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법정 수사기관을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로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3개월 끝나 기소권도 있죠. 기소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럼 3개월 안에 오케이 다 끝납니다. 그래도 역시 다만, 기소가 된 이후에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예. 그럼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대한변협에서 이제 보통 4인을 에이. 추천하고 뭐 거기에서 뭐 야당이 2인을 네. 추려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1인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변협이 다 거의 여당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애초부터 과연 4인을 뽑을 때 수사 못하는 사람들만 공정하게 과연 뽑을까 네.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그래도 대한변협이 뭐 완전히 편파적으로 대놓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뭐 이제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지금 하는 건데 뭐 너무 야당이 우리가 다 추천만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예, 저기 약간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대로만 그래도 된다 하면은 뭐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예, 그 양심을 믿고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자 여러분 해병대 예비역 연대 지금 해병대들은 뜻을 동참하는 해병대들 뿐만이 아니라 비해병대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대니까. 그래서 후원 있고요. SNS에 저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실어주셔야 이런 분들이 쫄아요. 이거 전체 화면을. 예. 아 이분들 말이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와씨. 이 특검법을 갖다가 보이콧한 거야? 아니면은 뭐 반대한 거야? 뭐야? 그러게요. 왜 흰색은 뭐야 도대체? 아유, 진짜. 흰색은 뭐야 도대체? 저는 좀 그런 게. 근데 아니, 여기서 좀 하나는 밝혀드릴게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압수수색이 들어왔대요. 아. 검찰이 그 태양광 문제 갖고 압수수색이 예. 들어가는 바람에 예, 그래서 오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15번도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누구? 윤관석? 네, 구속 중입니다, 지금. 예, 구속 중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두 사람은 검찰의 피해자들이니까, 이제. 예, 그렇다 치고. 어떤 분은 근데 이제 막 일정이 자기가 공유가 안 돼서 그냥 끝난 줄 알고 미리 나갔다. 누가 핑계죠? 예, 뭐 개혁신당 쪽에서 그런 것 같던데요. 자기는 몰랐다, 이거 할 줄. 예. 그래서 본회의장을 먼저 떠나버렸는데, 그 뒤에 그냥 이걸 상정해가지고 처리를 했더라, 이렇게. 하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그러면 어제 남아가지고 찬성표 던졌잖아요. 국민의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보다도 못해요. 어차피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예. 재표결 때는 어쨌든 이분들 꼭 나와서 저는 뭐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해주기를 일단 기대합니다. 저기 보세요. 이원욱, 조응천, 양정수, 개혁신당 이름 달았지만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어서 계속 감나라, 배나라, 뭐 한다면 역풍 분다 이러고 있었잖아요. 아니, 저분들은 이미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요. 국민들의 네. 심판을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더 잘해야지. 그렇지. 다음번에도 다른 기회가 오잖아요. 정치인 얼마든지 다른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성하고 잘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면은 다른 기회가 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저 사람은 그냥 덮어요. 저런 사람, 뭐 저런 사람을 우리가 아까운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 저는 안 몰랍니다. 저는 본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반드시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라톤 갔나 봐. 그렇죠.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저 사람도 뭐 언급해서 뭐 합니까? 아니 정선 패배 책임 스스로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인데, 저분은 예. 튀었어요 저분도. 육선을 하시면서 저도 누군지 잘 몰랐어요. 예. 육선이라는데, 예. 근데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예, 지역 관리는 잘하고, 예, 지역에 옷 벗고 딱 그 출마 자기 지역 일이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하시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자기 지역 일이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저분은. 예. 진짜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조경태, 같이 따라 나가? 그러니까.
어제 김진표 의장 뭐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네.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조금 감동했는데 저렇게 나간 사람들은 진짜 자 두 번째 이슈가 일단 한동훈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지금 한동훈이 상당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막 술렁술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은 아니고요. 예. 그 한동훈 주변이죠. 한동훈 주변에서. 예. 예전부터 한동훈 주변에 캠프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오, 진짜. 예, 예전부터 예. 그런 것 중에 하나 있다고 그랬고 예. 그 주변에는 한동훈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김갱률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 예. 특정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발 얘기를 확답을 해다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확답을 해라. 잠깐. 상담과 관련돼서. 이거 지금서부터 단독입니다. 김성수 TV 단독입니다. 측근에서 캠프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 인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다? 예. 그러면 이미 뭐 돈줄이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이야 뭐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으겠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은 좀 모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확답만 다오. 마음만 굳히면은 우리가 알아서 만들겠다. 그럼 진짜 정계 개편이 되는 건데? 그렇죠. 완전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그럼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여기 와서 그거 처음 들었는데 진짜예요? 예. 아,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지금. 사실인데.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션이 황교안에게 준 미션이 예, 한동훈만 빼고 다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철규도 접게 만든 게 이철규를 괜히 끼워놨다가 한동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다. 대표에 한동훈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황우현은 오자마자 룰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막 했다는 게 바로 그걸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 용산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놈이 이상한 놈이다. 저놈이. 예. 저놈이 이상한 놈인 거다. 라는 입장인 거고. 예. 좀 약간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당하고 용산하고 입장이 좀 많이 다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용산이라든지 예전에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전 정권이든 전정 정권이든 항상 대통령은 좀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달라요. 여의도하고는 항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가 좀 차단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근데 더 많이 차단된 것 같아요. 많이 차단되어 있고. 이번에서도 지지율 보면 나오겠지만 예. 한동훈은 계속 어느 정도 나오죠. 지지율이. 예. 일정 부분 20% 넘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나름 자기네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답을 해라. 그러면은 창당으로 가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답을 해라. 예. 그러면 창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쪼개고 오히려 그 여당의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는 차기 수권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자기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제대로 성공을 못했잖아요. 예. 성공을 못했잖아요. 예. 의석수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을 하면 되거든요. 예. 개혁신당의 위치를 확실하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준석이 제대로 먼저 먹어서 컸으면은 그게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정계국회편에서 예. 이준석 중심으로 갈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이 먼저 나가서 치고 들어가면 자기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근데 그 말씀하신 게 황우여한테 한동훈만 아니면 다 된다라고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저는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도 좀 거부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된다면 재표결도 해도 뭐 그냥 해주고 오히려 한동훈은 최혜병 특검법을 찬성을 하고 있대요. 아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만 날아가는 거 그거 찬성해 주는 사람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예. 예. 아 좀 제발 좀 누가 됐든지 간에 예. 예. 끝장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반윤연대를 그 만드는 그런 분들은 한동훈도 껴주자 이런 얘기를 한동훈도 껴주자 강력하긴 하죠. 그렇죠. 예,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 치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까다간 지도 잡혀가는데 같이? 당연하죠.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 있겠냐고요,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권력의 균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죠. 대통령 민생토론의 수의계약 업체가 사무실이 없거나 유령회사더라.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그 26회나 그냥 목숨 걸고 막 민생 토론에 다니고 지금도 민생 토론에 다니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전부 다 저 회사한테 돈 밀어주기 위한 거예요? 돈 세탁하는 건가 지금?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거를 예. 왜 해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수의계약은 예.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막 입찰 냈는데 막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저기. 통상적으로 예.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도록 해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왜냐? 짬짬이 할 수 있고 그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업체한테 몰아줄 수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계약법상에는.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그렇죠? 예. 긴급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액이거나 그다음에 뭐 여성 기업이거나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민생 토론회가 그런 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안 돼요. 예. 근데 이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 국가 안보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걸 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기사에 보면은 제가 나와요. 뒤에서 이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예. 아, 본인이 직접 해설을 해 줬군요. 예, 예, 요 기사 이 제가, 기사에서 예, 제가 그 했는데 게다가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저 업체가 뭐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갔더니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이 주소가 있잖아요. 성수대로 TV 여기 사무실 있잖아요. 그렇죠.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어. 다른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유령 회사인 거죠.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뭐. 근데 이게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처음에 이 정권이 시작했을 때 어떤 게 있었죠? 인테리어 공사. 그렇지. 다누린 건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 본 것 같아요. 관저 공사. 네. 네. 모든 것들이 다 수익이야. 다 수익이야가 이런 식이었어요. 네. 게다가 관저 공사에서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 공사거든요. 네. 근데 전기 공사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인데 그 건설 공사가 좀 하도급 줬잖아요. 불법으로. 네. 그 전기공사 업체가 또 어떤 짓을 했냐면은 네. 전봇대에서 한전 허락 안 받고 전기를 도전, 끊었었어. 전기를 도전을 해서 불법적으로 또 썼어요. 전기 도둑질을 했어. 세상에. 근데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았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공사를 하는데 그런 한심한 업체를 네. 에, 갖다가 썼다. 게다가 전기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있어. 제가 와. 볼 때는 이거는 정권 맡기고 나서는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예. 전수조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때 그런 냄새가 나는데 무슨 뭐 이상한 재단 그렇죠. 뭐 이상한 업체들 많았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정권 초창기 때도 그때 처음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예. 너무 짜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MB는 해먹었을 때 막 4대강 하면서 몇 조를 해먹고 네. 그 더 나쁜 짓이긴 하지만 뭐 2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네. 용부인께서 혹시 나서서 이런 거를 했을까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권 초기였다는 거죠. 네. 양평 고속도로도 정권 다 초기였고 그렇죠.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정부를 운영하는데 메커니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막 일어났고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막 했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아니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이 그렇게 많은 정권에서 뭐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지들 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최상병 그 기록 횟수도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막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수의계약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이 아파트들에 그래서 이제 없는 거야, 아파트라서. 근데 저도 사실은 전 아파트, 제 방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희 아파트로 저희 사무실이 돼 있어요. 근데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스튜디오가 필요해가지고 스튜디오도 차렸잖아요. 다 그 두 개 주소가 다 가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고 그쵸?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갔는데, 없다는 게 문제야. 없다는 게 문제고. 대표가 살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민생 토론회를 맡길 정도의 일을, 대통령실의 업무를 받아서 할 정도의 업체가 저렇게 영세한 데에다 줘야 되냐는 거죠. 만약에 김성수 TV가 이거를 갖다 했다. 예. 어? 그러면은 바로 철컹철컹 될 거예요, 아마. 어디, 조중동에 달려들어갖고 막 취재하고 난리가 났어. 사진 찍고 막. 야, 이렇게 빌라 5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한테, 야. 어? 그런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그 유튜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주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렇죠. 난리 나겠죠. 예, 무슨 관계냐, 언제 예? 대통령과 만났냐, 뭐 이러면서 난리 나. 감사원은 바로 이런 거 감사해야죠. 예, 감사원은 자기네들이 털 것만 감사를. 더 웃긴 거는 민생 토론회 하면서 이게 막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예. 돌아다니면서 각 부처마다 했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다 입찰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입찰을 넣었을 때 무슨 뭐 국토부니 어디면 각 부처마다 다 발주를 넣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1억 얼마짜리, 어디는 2천만 원짜리. 그래서 2천 이하는 또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수익 계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국가개혁법상에 가능한 조항이 있어요. 그 자기네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이걸로 했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다른 조항을 내세워요. 긴급하군 뭐 어쩌저쩌고로. 긴급해서. 예. 혹은 또 그 전문 기술이 있으면 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업무잖아요. 똑같은 민생. 예? 민생 토론회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긴급으로 하던가 왜 여기는 소액이라고 하냐는 거죠. 다 긴급으로 다 하던가 26개인가를.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위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더 탐사가 보도했던 예전에 그 수의계약 업체가 관저공사도 했고 또 대통령실 공사도 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생토론회 지금 26차에 걸려서 진행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민생토론회를 그것을 도맡아서 했던 업체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사무실이었거나 유령회사거나 이런 것들이더라. 한두 개가 아니다. 심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각 토론회를 그 벌였던 그 지역의 토호와 뭔가 짬짬이가 있어서 그 지역에 갈 때는 야 홍기야 네가 한번 해. 저 지역에 갈 때는 규현아 네가 해. 이러면서 다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신다고. 예, 우리 저 김규현 변호사님께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고정 출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 예. 기회를 주신다면. 예, 예. 예. 자, 우리 유법천지에 또 고정 출연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뉴터블런스님께서 모든 건설업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건 건설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세미나 하는 거잖아, 일종의. 행사 그 업체 아닙니까? 행사. 네. 참, 이런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맞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건설 전문이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긴 해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그쵸? 정부에서 공식적인 행사, 대통령실이 하는 행사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에서까지 이렇게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발주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대통령실 행사에서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 그거는 진짜 알기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 업체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뭐 문체부사나라든가 예. 이런 데가 이제 문화공연 이런 거 아니야. 예. 행사 업체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나 문체부에서도 대부분 다 입찰로 해가지고 다, 입찰로. 다 입찰이에요. 이걸 하지. 네, 근데 대통령실이나 근데 입찰 안 한 경우가 요즘에 많았어요. 아. 저기 뭐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영상 제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것들 다 좀 이상한데 몰아주고 한 거 있고. 근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진짜 뭐 그냥 알바 뭐 100만 원쯤 만들 수 있는 수준인데 막 엄청난 비용을 줘서 지금 그러니까 제작 나간 거 있고. 뭐 이 정도 되면 수익 계약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BTS와 함께 무슨 행사를 만들었다.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건 뭐 입찰 못 하죠. 입찰 어떻게 할 거야? BTS인데, 어?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니, 네. 법에 안 돼. 규정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안 돼. 아니, 잠깐만. 뭐, 안 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아니, BTS 정도면은 국가 안보예요. 될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되면 그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이득을 보고 행복하면 좋은데.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특별한 이득을 본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인사 비서관이 뭐 이득을 본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BTS가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BTS가 한다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런 곳이 필요하다. 그거를 다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이런 아, 계좌나 얘기가 이런 돈의 흐름을 끝까지 한번 잘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오늘 2시 10분에, 특별한 또 방송이 있습니다.
김성수 TV에서 오랜만에 파격수다 특별판 진행을 합니다. 민희진과 방시혁은 과연 누가 이길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이제 방송을 2시 10분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유법천지를 통해서 이렇게 즐거우셨죠? 요 열기 그대로 이따가 2시 10분에 김성수 TV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전부 다 대답해 드릴게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직접 채팅방에서 오는 질문들을 그대로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 그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렇게 보면서 아 김 변호사님 오면은 제목을 쌍변시대로 바꾸라고 아, 뭐, 저는 뭐 찬성입니다. 쌍변 시대로 바꾸라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괜찮으세요? 쌍변 시대? 아니, 저야 뭐, 주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나리님께서 또 이렇게 슈퍼챗 주시면서, 아, 쌍변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또 지어주셨어요, 지금. 예, 대세는 쌍변 시대인가? 김기현 변호사님, 정의구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고, YJ님 같은 경우도 또 후원해주셨습니다. 강풀민경님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후원과 사랑을 먹고 저희들이 방송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 시청료는 저 밑에 나오고 있는 그런 계좌와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가족은 ssroad.kr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러갑니다!